아프리카 TV와 샌드박스 그리고 라우드지 세 개의 플랫폼의 팀들이 대표하는 프로게이머 그리고 셀럽들이 함께해서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아, 이제 2세트는 이제 아이템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템전 멤버는 이제 남아있는 선수인데 아 그림이 아주 유영혁 김태관. 네. 정말 원조라고 볼 수 있는 BJ의 김태관 선수인데 이 두 명의 합이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두 명의 합을 많이 맞춘 적이 선수 생활에는 없었어요. 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아프리카 TV BJ 최초로 누적 시청자 1억을 달성했었던 김태관. 네. 뭐 일단은 뭐 플레이 자체는 2010년, 2011년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관 선수는 실력 꾸준히 연습을 통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탑 클래스의 스피디전 선수들과 붙었을 때는 조금 현재는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을 꾸준히 하면서 카트로 시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씩 다 시도해본 선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김태관 선수의 경험치 무시 못하고 유영 선수도 커리어와 경험치 그리고 최근 폼까지 아주 좋죠. 아, 근데 유영 역시 밑으로 올라오는 상대편을 커트해줍니다. 네. 김대임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사이렌! 김태관도! 김태관이 앞쪽으로 치고 나갔어요 지금. 자, 김태관의 위쪽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주선 봐야 됩니다. 우주선 나오는지 봐야 돼요. 일단 김대겸이 들고 있었거든요. 위쪽으로 순위를 많이 올리고 있는 김대겸. 어? 앞에 그냥 끝나겠는데요? 끝나겠는데요? 이거 안 던지나요? 이거 없는데요? 타겟팅이 안 될 거거든요. 아프리카 TV! 아! 김태관! 네. 그리고 김대겸 선수가 두 번째로 들어왔고요. 1세트에서 무려 9점을 획득했던 샌드박스가 8점으로 떨어지게 되겠고요. 네. 어제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아, 네. 이런 변수가 또 있군요. 역시 김태관입니다. 예. 연륜과 경험은 어디 가지 않죠. 자, 이어지는 게 두 번째 트랙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어진 트랙은 데저텍 루이의 서재가게 됩니다. 이어진 트랙 계속해서 가보시죠. 이게 세렙전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집중력이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 좀 어려운 맵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달려가더라도 해지를 바로 챙겨줄 수 없다면 우주선이라는 아이템이 굉장히 무시무시해지거든요. 2대2에서는 아 박인수. 아 여자가 박인수. 네. 한 번 더 발동을 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잘 피했어요 박인수 선수는. 자, 박인수가 위쪽으로 왔는데 김태관이 일단 발이 묶이면서 위쪽으로 좀 살짝 쳐졌습니다. 여기는 공격뿐만 아니라 쥐들이 물어뜯을 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리고 뭐 그 대회처럼 두 개 이상 획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룰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벤트전 아이템전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자, 유현 선수 위쪽으로 오면서 일단 김태관 선수의 앞길을 좀 닦아주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김대겸 해설위원이 지금 3실드에 아예 앞쪽으로 치고 나가서 이거 우주선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 김대겸은 다른 것도 다른 건데 본인의 개인 방송에 쓸 용도가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평소에도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1차 대회 때 아이템전이 있었으면 난 양대 우승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 김대겸 살짝 물리면서 근데 거리는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라운드 뒤에 김대겸이 굉장히 여유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정도면 김대겸 해설위원이 인형 뒤를 잡을 수 있겠는데요. 아예 한 바퀴 가겠는데요. 지금 반바퀴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러면 세 팀의 포인트가 물고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맞습니다. 자, 우주선 그리고 그래도 안쪽으로 잘 들어갔고 물폭탄은 지금 거리 안 나와요. 한 바퀴 차이가 나올 수도 있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템전이 그만큼 어렵게 어려워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인형 선수가 오히려 뒤로 돌아서 방해하는 것도 방법이죠. 어차피 못 들어갈 거면 어차피 마이너스일 테니까 네. 지금 상황이 그만큼 거리가 좀 많이 차이니까 다 왔는데요. 이러고 그대로 왔냐? 김대겸이 드롭이라 15년 만에 1등이네요. 광산 꾸물꾸물 다운힐 이후로 무려 15년 만에 1등을 달성을 합니다. 자, 이제 아이템전의 마지막 세 번째 트랙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인트는 굉장히 근소한 상황이겠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세 번째 트랙은 광산 보석 채굴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랙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자, 현실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라인만 타자 하면 그래도 포인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태관 아프리카 TV의 팀인 김태관은 정말 이를 악물고 달리고 있는데 진짜 순위가 어느 정도 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일단 실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방어가 됐고 박인재 감독도 일단은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을 쏟아부어도 실드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방금 전처럼 우주선이라는 게 필요하죠. 자, 일단 스피너 한번 버텼습니다. 바세트의 2.4세트 이게 문제야. 아컨 그리고 실드가 다 떨어졌을 때 번개 한 방에 물건이 몇 개요 박인재. 한 방 더! 다시 한 방 더! 한 방 더! 아, 박인지! 자, 이제 아이템이 없긴 합니다만 다시 먹으면 되거든요. 소모시켜놓고 황미예요, 황미! 아, 역시 박인지! 네. 목 쓸지 않았네요. 한동률 최강자라니까요. 네! 자, 그리고 자석이 있기 때문에 달려들면서 이제 몸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자, 일단은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는 박인재 선수가 되겠습니다. 김태관과 옆으로 이제 몸싸움을 하면서 네. 실제 뒤로 밀어냈어요. 떴고 이렇게 되면 박인재 감독은 실드가 아니라 공격형 아이템 챙겨놔야죠. 일단은 두 번째 랩이기 때문에 가긴 가네요. 자, 김태관이 위쪽으로 슬쩍 올라왔습니다. 아컨
일단 버티면서 일단 마지막 랩돌이. 네. 자 이거 몸으로 쇼커 구간 들어가는 거 아예 밀어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김대겸 해설위원이 못 올라오는데요? 타겟팅이 안 돼요 지금 앞쪽에. 이경유 선수가 좀 마크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네. 김태환이 달려나가곤 있습니다만 박인재 선수의 공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잘 탔죠? 넘어왔어요. 근데 황미가 있어요. 뒤에 황미 있어요. 자 이거 끝까지 조금만 버티면 아프리카 TV의 김태환이 이번에 1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완전히 붙일 수 있어요. 자 실드가 있는 상황에서 박인재 감독이 무시무시하게 쫓아오는데 연속적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이렌이 발동이 돼야겠죠? 실드 하나 더 있죠? 박인재 물! 아 박인재! 사이렌! 자 그리고 공격 한 번 더! 자석 두 개인데 일단 몸으로 막아야죠! 자 박인재가 뒤에 이제 자석으로 붙으십니다. 다시 한번 당겼죠? 바나나! 깔아놨어요! 김태환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 좋습니다! 그렇죠! 두 명 다 리타이어 시켰으니까 아프리카의 자랑! 아 약간 예 저희가 알고 있는 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역시 김태환! 네! 아 김대겸 다양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면서 네 과해요 좀 오늘. 정말 방송 좀 하고 싶네요. 네. 아 일단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어차피 넘어갔잖아요. 네. 아 격려해 주러 오네요. 네. 고생했다. 워낙 김태환 선수가 보여준 것들도 많았고 네. 오늘은 이래도 될 만한 실력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근데 김대겸도 할 것 꽤 잘했어요. 자 김태환 선수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야 어떻게 바로 또 이렇게 아이템전으로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네. 네, 어떠셨어요? 일단은 됐나 만나 좋아요. 생기 살아있는 최고 이 플레이를 서승기 대표님께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생기. 아 이거 해야 돼요. 아 해야 돼요? 연습 했을 때 해야 네. 돼서. 아 연습해 온 네, 거예요? 방송할 때 이제 고정 멘트라서. 아 네네. 아 진짜 오늘 아이템전 연습 많이 하셨나 봐요. 아 사실은 어제 BJ분들이랑 같이 좀 연습 좀 했습니다. 아 근데 원래 네. 원조 BJ 저도 카트라이더 사실 김태환 선수한테 배웠거든요. 아 진짜요? 네. 구독은 하셨죠? 다시 볼게요. 아 네. 오늘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오늘 유영혁 선수와의 호흡은 어떻던 것 같아요? 일단 유영혁 선수가 너무 자리 줘가지고 뭐 사실 그냥 주워 먹었죠. 네. 덕분에 제가 1등 할 수 있었고 편하게 1등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 춤이 진짜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여러분 춤 다시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춤 혹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네. 아 진짜 최고예요. 아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뭐 김태환 선수도 선수로서 또 활동을 좀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쉽지가 않잖아요. 아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 이런 뜻깊은 자리에 또 와서 재밌는 경기 하고 가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뭐 예능적인 측면들은 많은 팬들이 이미 알고는 있는데 선수로서의 측면을 과거에 좀 찾아보신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또 진지한 주행을 좀 많이 보여줬단 말이죠. 일단 이기고 리액션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는 일단 아프리카 팀을 어떻게든 결승에 가자 이 생각으로 이제 경기에 임했고 승리하고 나서 이제 환호의 리액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승 무대는 김태환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장면이 있었으니까 아 뭐 유영현 선수가 만들어주시고 저도 같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었군요. 아니 셀러브레이션이 너무 세가지고 아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